1분 남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게임 합시다. 다 떨어진 다음에. Hold my hand. In other words.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형님, 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 정말. 오. 시원하게. 오. 시원하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뭐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오징어들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외로움의 벼랑 끝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195번 이상민님, 나이 49세, 전직 가수. 전직? 이분의 경우는 이별의 아픔뿐 아니라 총 6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과도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다. 야, 너무하다. 선영이가 이정재 역할을 하는 건가? 240번 배도환님, 나이 58세, 배우, 20년 가까이 홀몸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를 믿고 모두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도 없이 오징어들 게임에 참가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240번 저게 뭐예요? 번호가? 번호가 뭡니까? 의미가? 순서가 있나요? 이유가? 내가 왜 77번이고 왜? 아무도 모르죠. 나 17번. 내가 아, 번호가 형, 제일 낮아. 근데 아, 그냥 아무거나 한 것 같아. 번호 의미 없어. 240. 여러분께 부여된 번호는 여러분들이 이혼 후 홀로 쓸쓸하게 지내온 시간. 즉. 이혼 후부터 지금까지 계산한 개월 수입니다. 어? 난 왜 2야? 형 얼마 안 됐어? 성수형은 왜 성수형 2예요? 2개월이야? 2번 김성수님의 경우 이혼 후 시간을 계산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이혼 횟수로 번호를 부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혼을. 아, 쟤는 이혼 횟수만 얘기한 거구나. 아, 성수 두 번 했어? 아, 두 번이에요? 두 번이요? 아, 맞다, 맞다. 두 번 했다. 두 번 했어? 아, 너무 밝고. 와, 그건 진짜 몰랐어. 시간을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서 횟수로 갔구나.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바로 해? 뭐야, 뭐 어떤 게임?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번호를 선택하여 그 앞에 서주세요. 아,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나름 삶의 전략가예요. 사람이 11명인데 숫자가 4개밖에 없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보통은 모를 뭐, 때는 중간이 제일 좋잖아. 중간이 아, 허를 찌르려면 한 번에 우리 다 씁시다. 어? 아니, 근데 야, 모르는 거니까 각자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 인생이 하는데. 있잖아. 우리 뭐 다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다 의논했어? 자, 일단 여러분 여러 가지 추리를 할게요. 어쨌든 난 3번이야. 빨리 쓰세요. 아, 빨리 쓰세요.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번이야. 내가 볼 때 3번은 지금 형님이 서서 기운이 안 좋아. 형 먼저 쓰면 어떡해요. 누가 서요 뒤에다가. 시원이 어디 있을 거야. 그냥 쓰면 기, 되나요? 시원이가 기운이 제일 좋아. 시원이 뒤에가 기운이 좋지. 맞아요. 요즘에 내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럼 뭐죠? 그럼 저 3번 가겠습니다. 아, 그래, 좋아요. 아, 3번. 어? 제일 무난하게 2번. 아, 1번으로 가야겠다. 좋아요, 좋아요. 무난한 조. 야, 저. 아, 여기 3번이 제일 맞네. 팀이 나눠지는 거 아니야? 제일 우리 저기 팀 나눠지는 거. 여기 이제 몰빵. 내가 저 1번은 뭐하니? 1번 그냥 지금 봐도 나가리 같은데. 1번 그냥 빵 같은데요, 지금? 맞아. 뭐하니? 선택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3번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가지고. 이제 게임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해진 거죠? 앞에 스티커를 떼어 주십시오. 어? 아, 이걸 떼라고? 이걸 떼는 거 같은데요. 야, 뭐야? 이거 뭐야? 팀이야 뭐야? 하트! 하트! 뽑기야? 아, 뽑힐까봐. 아, 이거 뭐야? 와, 웃어야겠다. 아, 이거 달고라도 달고 괜찮아. 아, 어려워. 아, 하트가 제일 좋아. 한번 봐. 뒤쪽에 뒤때. 뒤쪽에 뒤때. 우산이 제일 어려워. 아, 이거 괜찮아. 아, 하트가 제일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오, 우산! 첫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설탕 뽑기입니다. 설탕 뽑기입니다. 선택하신 숫자에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모양이 부서지거나 10분 안에 모양을 잘라내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이게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개인전이에요. 진짜요? 네. 개인전이. 근데 10분 안에만 하면 다. 아, 그러니까 올라가... 개인전이니까 뭐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아니 내부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깐부 맺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지 깐부가 있지. 알았어요. 이거 상금 쉐어하고. 이거 떨어지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요. 죽는다고요. 아 죽어? 죽는다고요. 죽는다고. 저기 돋보기 좀 필요한데. 돋보기는 아니 인간적으로 근데 나는 좀 미안합니다. 야, 이거를 찍다 말았어요. 저 이거 우산 대가 지금 새로 파야 돼. 다리 좀 바꿔주세요. 이거 자리 고르게 하면 안 돼요? 자리 고르기. 우리 정말 밖에 나가서 따로 보진 맙시다. 안경 좀 갖고 와봐. 사회에서 만날 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 아, 빨리 안경 가져와. 대한 시간이 10분입니다. 대한 시간이 10분입니다. 와 이거 뜯다가 또 깨질 수도 있어. 시작된 거죠? 초 어디 있어? 초? 아, 벌써 금이 형님, 가져 있어요? 도한이 형 안 보인대요. 아니 눈도 안 보임 눈도 안 보이는데 여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저 안 해봤어요. 잠깐 매니저 안경 좀 가져. 시작된 거죠? 초 어디 있어? 벌써 금이 가져 있어요? 처음에 이게 뜯는 게 죽겠다. 수염색 있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뜯으면 안 돼. 와 이거 와 진짜 이거.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씨 안 보여 아예 나는. 침을 더 발라야 되나? 오 10분 이거. 어? 아우 난 이거를 파야 돼. 미침에서 해. 아니 눈도 안 보이는데 여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할 테면 너무 세월일 것 같은데? 이게 할 테면 영화 보니까 계속 하더라고. 먹어도 되죠? 10분? 어이구 벌써? 응! 와 부러질 뻔했어. 이게 과연 뒤를 핥는다고. 오! 오 깜짝이야. 오! 오 깜짝이야. 오! 오 깜짝이야. 오 됐어 됐어. 됐어? 아니 근데 이거 제일 쉬운 사람 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여기 끝에. 야 근데 이거 목숨 걸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겠다. 그쵸. 오 땀나. 이게 연장이 다 다르네 용도가. 침을 더 발라야 되나? 오 10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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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보이네. 너 왜 이렇게 빨라, 시원아? 저요? 벌써? 아니요. 우산을? 혀를 잘 쓰네, 시원이가. 그럼 몇 분 됐어요? 아, 3분. 뭐야, 벌써? 3분? 아, 여기 있네. 3분? 제일 쉬운 데만 된 거 아니야, 지금? 응. 아니, 여기 끝에. 77번 탈락. 탈락. 77번 탈락. 구워졌어. 77번 탈락. 구워졌어. 어떻게 알았지? 아, 나 이 침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아직 침불이 안 됐잖아요. 아, 진짜. 아, 이런 기분이구나. 아니 중간에 부러졌다니까. 아니 내 아빠가 죽었어. 아니, 저기요. 와 씨. 아 이거 어렵다.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안 했어요. 오. 없어졌어. 17번 탈락. 아, 우리 토끼 귀 어렵다 이거. 아 진짜 귀가 너무 어려운데? 오 됐어. 오 못 발만 됐어.
0번 탈락. 내 자리엔 나밖에 안 남았어. 불량인데. 잠깐만 이거 먹고요. 나 맛있어. 아이고. 아유. 어휴. 1분 남았습니다. 다 같이 이 게임 합시다. 같이. 다 떨어진 다음에 모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억울하오. 뭐 이렇게 많아?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안 했어. 어, 여기까지 잘 돼. 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실패해서 진짜 많이 죽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잘 안 돼? 대로 돼. 야, 이거 실패해서 진짜 많이 죽는다고 생각해. 240번 탈락. 240번 탈락. 44번 탈락. Hold my hand. In other words.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195번 성공. 성공. 195번 성공. 야, 저 형 진짜 돈만 걸리면 장난 아니다. 야, 첫 번째 게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저런 걸 잘해. 절실하니까. 와, 이상해.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주인공이네. 아,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와, 어려운구나. 맞아, 또 토끼인데 또 이 형 맞아. 잠시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자다가 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자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 구독사. 그건 그러니까. 있어. 아 그거 다 생각하죠. 그건 있지. 그건 있지. 그거 구독사 다 생각하죠. 이렇게 깨워주거나 병원에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적이 있어. 내가 그런 적이 있어.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쓰러져 본 적이 있거든. 아유. 근데 그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든 거야. 어? 나 이러다가 그냥 갈 데가 생기겠구나. 제일 힘든 게 무슨 검사 같은 거 할 때 보호자랑 같이 보호자가 와야만 해주는 검사가 있어요. 맞아. 네,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검사가 지금 있어. 지금 나도 나 같은 경우도 검사를 할 때 어머님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어머님이 이제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맞아. 맞잖아. 이제는 어머님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그때 진짜 뭐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사이도 애 엄마랑 안 좋고 그럴 때인데 내가 전화해서 부탁할 뻔했어요. 같이 가질 수 있냐고. 근데 왜냐면 검사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가셨지. 아버지가 가셨는데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 혼자 살 때.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이런 거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혼 워치라고 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 시계 차다가 뭔가 불규칙한 뭐가 나타나면 대신 신고해주고. 불신고.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휴대폰처럼 비쌀 거 아니에요. 전자기기니까. 그러지 말고 요구르트나 우유를 시켜 먹으면 돼요. 요구르트나 우유를 시켜 먹으면 돼요. 어? 그래서 아줌마한테 말씀하지 않았는데 세 개 이상 쌓이면 경찰에 신고해줘. 세 개 이상 쌓이면 경찰에 신고해줘. 된다고. 내가 집안에서 뭔 소리야? 좋은 아이디어. 내가 어디 가면은 미리 전화할게요. 늦지 마시라고. 근데 혼자 생각 다 해봤구나. 아, 겁나 생각하지 왜?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래도 축구 받고 나왔는데 갈 때도 좀 모양 있게 가야지. 그래서 재훈이 형이 이렇게 정수기를 교체, 필터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주도에 있으면 정수기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에 와요. 이미 그때는 해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말도 된다 말 돼. 그렇지. 필터는 그렇게 매일 안 갈아. 매일 안 갈지. 윤규 형 이 오징어들 게임에 캐릭터 확실하네. 정말 개그맨 하다 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숫자가 쓰여 있는 앞치마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숫자가 쓰여 있는 앞치마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야, 이거 뭐 선착순입니까? 어떻게 그냥 골라? 지금 골라? 선착순? 지금 골라? 아니면 뭐 선착순이요? 우리가 이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앞치마가 지금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약간 개인전 같은데. 개인전? 개인전. 네. 개인전이겠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꼴찌. 아니 그럼 이게 일자가 좋을까 십자가 좋을까? 1, 10은 안 좋아. 중간 중간. 좋아. 중간. 모를 때는 중간이죠. 중간. 중간. 5번 내지 6번. 다 빨리 하라고. 요 정하라고. 여러분. 싫어.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뛰어가서 선택해 주십시오. 네. 아이, 나 진짜. 하나, 둘, 셋. 둘, 셋. 4번 좋아해. 갑자기 하나, 둘, 셋을 해. 시간이 없나 봐. 4번 언제 봐. 이거. 와, 나 4번 좋아해. 와, 자. 시간이 없나 봐. 어이구. 아, 형님. 10번 하지 뭐. 야, 이거 뭐야? 그냥 매듭 먼저 맞겠습니다. 아, 1번? 야, 참. 난 남은 거. 자, 저희가 각자 원하는 번호를. 네. 자, 입어주세요. 잠깐만. 뭐야, 뭐 장치를 하는데? 왜? 어? 비닐이 나오지? 이거 아니, 혹시 저거 아니야? 아 여기 옆동네에서 빌려온 거 같아. 장치라는데? 왜 비닐을 까는 걸까요? 뭐 물 같은 거 뭐 하나? 뭐 이게 무슨 게임일까? 뭔 게임일까? 풍선 같아. 뭔가 여기 안 앉는 거야. 앉게 안 돼. 앉고 위에서 뭔가 계속 하다가 빵 터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퀴즈 맞히면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막 진짜 뭔가 그런 뭐 들어있니? 아닌데? 빵빵해. 젤리 이런 거 아니야? 엄청 큰 물풍선? 여러분, 이번 게임은 물풍선 벗기기입니다. 물풍선 벗기기입니다. 내 말이 맞잖아. 물풍선 뭐? 벗기? 물폭탄. 앞에 보이는 물풍선은 총 10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10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와, 저 어떻게 봐. 각자 번호가 적힌 순서대로 앞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썹 칼을 이용해 풍선을 한 겹씩 베어 풍선이 터지지 않으면 통과입니다. 풍선이 터지면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난 10번인데 이게 1번이 좋은 거 아니야. 야, 1번이 좋은 거였잖아. 아니 근데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한 번 더. 근데 혹시 뭐 1번에서 시원이가 힘 조절이 안 돼서 한 방에 끝날 그러니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그러면 하다가 팡 터지면 끝나. 그러면 새 풍선을 줄 거 아니야. 새 풍선이지. 아, 새 풍선이 되는 건가요? 게임 끝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오. 자, 그러면 1번 우리 최시원님부터. 살짝. 네. 세게 해. 아니, 다 탈락. 세게 해. 아니, 다 탈락. 다 그려. 확 그려. 네. 아주 살짝. 남자답게 그 어, 무섭다. 살짝. 오, 한 번만 하려니까 달고나요? 저기 한 겹만 터지면 돼. 오, 오, 그래 힘줘서 긁어. 오, 오, 그래 힘줘서 긁어. 그래 힘줘서 긁어. 오! 갑자기. 야, 이런 거야? 그래 힘줘서 긁어. 오! 갑자기. 0번 성공. 그래 힘줘서 긁어. 오! 갑자기. 야, 이런 거야? 0번 성공. 야, 1번 다음. 그래 힘줘서 긁어. 오! 갑자기. 야, 이런 거야? 0번 성공. 야, 1번 다음. 2번. 2번. 와, 이거 살 떨린다. 2번. 야, 이거 어떻게 해? 우와! 와,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야, 진짜 무섭다,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거. 최시원 씨 살았습니다. 무리에. 와, 형 진짜 무서워요. 영보님 살았어요. 형님 살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상민 씨. 이 번호 저한테 팔지 않을래? 5만 원에? 5만 원에? 5만 원 너무 멀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마감하게 세게 터트려. 아, 이거 뚝 올라갔는데. 마감하게 세게 터트려. 아, 이거 뚝 올라갔는데. 한 번만 쭉 밀면 돼. 그래요. 한 번만 쭉 밀면 돼. 확 그래요. 형 시원하게. 확 그래요. 시원하게 끝내는 거. 이거 바로 터지면 자기가 바로 쓱 뒤집어 쓰겠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원샷으로 끝내자고. 가 있대잖아. 하면. 와 이거 어떻게. 야 설탕 뽑기야 대체. 그러니까 뽑기를 했던 뽑기 우승자라 이거는. 한번 터트리면 깨끗하게. 한번 터트리면 깨끗하게. 이것도 시간 제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로 가네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우씨. 어우씨. 어느 정도 강도를 했어? 이게 같은 데를 약하게 계속 하니까. 왜 도망하는 거지? 같은 데를 약하게 계속 하니까. 왜 도망하는 거지? 이제 11겹 남았잖아. 한 두세 겹 터지면 뒤가 불리하니까. 그럼 10번이 제일 불리하네. 10번이 10번이 나예요. 너는 무섭다. 아, 가운데 번호가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있어서 5번이면 도라니까. 안 터지겠다. 물 때문에 안 터지겠다. 면도하지 말고. 면도하는 거야? 면도하는 거야? 선생님. 나는 이런 거에 겁은 없는데. 막상 앉아보세요. 손님, 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 정말. 오. 시원하게. 오. 시원하게. 오!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시원하게. 오!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오!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아, 뭐야? 시원하게. 오!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세 개 터졌어. 아, 뭐야. 몇 개야. 아, 많이 터졌어, 지금. 형, 지금 세 개 터졌어. 우리 누구라고, 형. 우리 뭐야. 몇 개 터졌어. 하나, 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여섯 개야. 오, 무섭죠, 무섭죠. 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대박이다. 5, 6번 위험하다. 아니야, 일단 나까지 안 될 거 아니야. 탈락된대잖아, 한 명. 지금 6개 터졌어. 벌써 6개. 되게 많이 탈 살았단 말이야. 4개인가 터졌어, 4개. 아유, 아, 이거 4개 터졌어. 몇 장이 남아있는지도 몰라. 11개 때 이때 11개. 그렇게 빼죽한데. 너댓 개 지금 남아있는데. 이때 이때 11개. 그렇게 빼죽한데. 너댓 개 지금 남아있는데. 형, 너무 날카롭지 않아요? 그래? 5번과 6번이 조금 위험해. 내가 면적을 많이 써놨는데 힘들더라. 많이 써놨는데 힘들더라. 그냥 쓸어버려. 차라리. 우리 하나 더 93번 탈락. 재훈이 형이 머리 탈락. 어? 나 5번서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예장이. 내가 보기에는 뭘 아니 무슨 채를 썰듯이 이걸 쓸고 있더만. 그러니까 만박이야.
안 돼. 아, 근데 이렇게 확 터지네. 한 일곱 장 여덟 장. 아니 물압력 때문에. 재훈이 형이 너무 많이 걸어놨어. 일단 야 대박이다. 또 있어? 여기다 왜 비닐을 까나 했어. 완전 이 정도까지 예민할 줄 몰랐어. 오, 그랬다. 야, 근데 여기 앉으니까 진짜 쫄린다. 자, 살짝 닿는데. 여기서 끝냅시다. 이 옛날 소리까지 하지 말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고 보면 아까 시원이가 되게 예쁘게 잘 터트린 거네. 그러네, 일본을. 형, 왜 그렇게 피할 생각을 해요? 잘, 잘 거. 어? 그렇게 많이 왜? 그러니까 길게 너무 길게 가죠. 지금 난도질을 하는 것 같은데. 세가슴인데요? 큰 그림인가? 힘이 들어가야 돼, 힘이. 왜 안 돼? 오, 이거 위험한데? 왼손잡이야? 아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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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 아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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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 오! 오! 누구라! 왼손잡이라고. 왼손잡이야? 근데 왜 그걸 해? 아, 맞아, 왼손으로 해. 찔렀다, 찔렀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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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한 커플만 터뜨리면 준호 위험하다. 이 다음이 나아요. 살짝 배야지. 아 이거 죽겠다. 깊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 바로 터져요. 오. 아! 세 개야 세 개. 오. 세 개야 세 개. 아! 세 개야 세 개. 세 개. 와. 아 이거 됐어. 와. 여섯 그럼 여섯 장 남았어. 이거 나네. 아 이거 나네. 1등 아웃되자. 1등 아웃돼. 아, 좀 아, 얼굴 가까이 해주세요. 살살 빼야 1등인데 뭐 어때? 자주 자세 자주 힘이 나도 되는데. 길게 가야 돼, 길게. 그렇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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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오! 오! 이거 가자. 됐어, 됐어. 아, 이거 뭐 자꾸 있는 거네. 와, 이거 의자 봐, 의자. 오늘 게임 왕이 맞네. 아니, 게임 왕이야. 게임 왕이네. 게임 왕이네. 나는 진짜 되었어. 이현영 해주실 거예요. 찌르면 터져. 잡으면 안 되나? 잡으면 안 돼. 베야 돼, 살살 베야 돼. 찌르면 터져. 끝에서 하면 무조건 터진다. 끝으로 하면 무조건 터져. 살짝 그 옆으로. 옆으로 하면 안 돼. 밑에다 해야지. 옆으로 하면 안 돼. 밑에다 해야지. 살짝 그 옆으로. 옆으로 하면 안 돼. 밑에다 해야지. 옆으로 하면 안 돼. 밑에다 해야지. 역시 개그맨. 아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진짜 놀랐어. 어부지. 와, 정말 놀랐어. 한 방에 터지지 않고 따닥 터져. 그래, 큰 웃음 줬어. 아, 대박이다. 너무 얇았어, 너무 얇아. 난 순간적으로. 최악이다, 최악. 난 순간적으로 물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봤어 공중에. 항상 딱 없어지고 물이 딱 있다가 바뀌어지죠. 아 근데. 역시 배그맨. 준영만 정말 제대로 만든. 3번 44번 탈락. 아. 탈락. 이번 게임은 단체전입니다. 이번 게임은 단체전입니다. 또? 팀원을 먼저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입니까? 줄다리기 안 돼.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와, 잘못 뽑았다. 야, 잘못 뽑았다. 줄을 당겨 더 많이 끌어오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5분간 작전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영차 뒤로 당겨야죠 어쨌든. 그러면 아 조용히 와야 되는데 우리 하다가 막 박빙이 됐잖아요. 막 힘들 때 영화처럼 지금이야 하면은 놓는 거야. 아 대령.
놓아서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끈. 줄. 그렇죠. 무한님 돈 되고. 그게 안 되지. 넘어진 상태에서 그럼 더 힘들지. 드라마에서 그렇게 해서 이겼어. 이번 돈 깊이 빼는 거지. 이번 놓는 거야. 이번 그럼 뭐 이번 영차 막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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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그리고 저기 있는 거야. 일로 와. 일단 저쪽은 일단 제가 볼 때 저기는 힘 안 쓰시고 머리를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근데 줄다리기도 힘으로 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래요? 해봤잖아. 뭘로 하는 거야? 임팩트라니까? 이거를 넓게 잡으면 안 돼. 붙여서 좁게 잡아야 돼. 몸을 완전히 최대한 축소를 시켜서 붙여 몸에 붙여야 돼. 똑같아 이것도. 이번 게임에 우리가 지면 우리 팀 중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빨간 줄이 어디까지 이 초록색 줄을 넘어오면 끝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아니야, 너무 짧아. 하자. 너무 짧아. 원까지 하자. 여기로 해야지 빨간 게. 자 준비. 지금 형 1번 2번. 맨 뒤가 중요한가? 1번이 너무 지그재그로 서야 된다. 영차를 잘해줘야 돼. 잠깐만 손 아픈데. 너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나 이쪽으로? 뒤로 더 조금 더 가. 뒤로 더 가. 이쪽. 조금 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네. 떨어지는 거. 아이씨. 뒤로 제끼고. 자, 이거 무조건 시작과 동시에 당겨야 돼. 시작과 1번 2번. 네. 자개선 당기면 돼, 자개선. 1번이 나중에 놓는 거야. 아 대류? 놓아서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끊는 거야. 그거 보자. 77번 팀 승리! 와 죽을 것 같아. 와 죽을 것 같아.